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 저는 그 전에 일했던 직원이 있는데요. 이제 군대를 앞두고 저희 매장에 놀러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근데 정말 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인성도 됐고 되게 이뻐란 알바생이었는데 놀러 온다고 해서 점심에 밥이나 사주려고 합니다. 비 오는데 자전거 타고 왔어요. 세상에. 머리 자른 거야? 아, 군대? 언제 가 군대? 군대요? 군대 1년 뒤에. 1년 뒤에? 참사관으로. 뭐 한다고 했지 네가? 장교요. 아, 참사관. 장교? 참사? 네. 네가 10월 며칠 나간다고 했지? 어디요? 네가 어디 간다고 하자. 학교요? 학교. 학교는 10월 4일에 다시 가야 돼. 10월 4일날? 네. 비 오는데 어떻게 자전거 타고 왔냐? 3시까지 아빠가 안 온다 해가지고 비가. 3시까지 아빠가 안 온다고 했나? 네, 아니 그 기상청 갔는데 3시까지. 아빠 말 잘 듣는 아들. 홍우야, 너 먹고 싶은 거 골라. 뭐 먹을래? 한식이면 괜찮을 것 같아. 한식? 그래. 네, 학교에 있으니까.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어.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어? 한식 어떤 거 사줄까? 한식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아무거나 상관없어.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제일 어려운 거야. 사장님들 드시고 싶은 걸로 하면. 네가 뭐 찜닭 먹을래? 네네네. 그래, 찜닭 먹으러 가자. 찜닭 먹으러 가자.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은데? 근데 와, 나 영우 처음에 봤을 때 나 아저씨인 줄 알았어. 진짜 아저씨인 줄 알았어. 영우야. 진짜 놀랬다니까요. 비를 맞고 다녀? 아까 올 때 보니까 어떤 사람 비 쫄딱 맞았더라. 그래도 청년인 것 같던데? 시원하게 생겼다. 아니, 그 뭐지? 우리 너랑 교대했던 그 다른 형 있었잖아. 네네네. 그 형도 밥 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사줬어. 매번 그 형은 방학 때마다 와서 일했잖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주려 했는데 이번에도 시간이 안 돼서 못 사줬어. 곧 그분 졸업반. 이제 또 졸업반이라서 이제 또 같이 일 못할 걸 아마. 실습 나가고 뭐 하고 하면은. 이게 뭐가 잘 시간이 안 맞는다. 시간이 안 맞아. 근데 너랑 그래도 와서 밥 사줘서 너무 좋다. 전 새내기라 가지고. 새내기 6시간만. 새파래? 네, 아직은 시간이 녹색이야, 녹색? 네, 아직은. 알바하고 있어? 알바는 아직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네, 학기 중에는 그냥 학업 집중하려고 알바 안 하고 있어. 그래, 학업에 집중해라. 반듯한 청년. 찜닭 먹으러 왔습니다. 영우야, 일로 와. 가자. 찜닭 먹으려고 찜닭 사서 먹여주고 왔습니다. 찜닭 먹으러 왔어요. 어디 앉을까? 저쪽에 앉을까? 사람들 많네. 어디 앉을까? 거기 앉아도 되고. 어떻게 눌러올 생각을 다 했어? 네? 그냥 저 이번에 퐁당퐁당 쉬잖아요. 퐁당퐁당 쉬어? 아, 그치. 네, 그래가지고 맞아. 그냥 퐁당퐁당 쉬지. 학교 그냥 하루 쉬고. 맞아. 쉬기로 했어? 하루 쉬기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친구 없어? 네, 아직 없어. 여자친구 지금 없어? 네. 네, 네 나이에 여자친구가 없으면 어떡해. 거의 갈 거기 때문에. 아, 그럼 헤어졌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모쏠은 아닐 거 아니야, 모쏠은. 네. 아, 너무나 착한 친구예요. 정말. 애가 됐어요. 수저까지 세팅 다 하고. 세상에. 물도 따르고. 사회생활. 사회생활? 나한테. 회사 다니는 짬밥 같아. 회사 다니는 짬밥. 네. 나한테 잘 볼 필요는 없잖아, 이제. 네. 사장도 아닌데. 습관, 습관. 다른 청년. 다른 청년입니다, 진짜. 너무 달라요, 달라. 제가 좀 나이가 많고 딸 있으면 사위 삼고 싶은 그런? 진짜로. 너 사주니까 승재가 마음에 걸린다. 네? 승재가 마음에 걸린다. 걔도 사줘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걸린다. 사줘야 되는데. 이게 한 마리 반인데, 와, 양 진짜 많다. 많이 먹어. 고맙습니다. 부족하면 또 말해. 또 시켜줄게. 고맙습니다. 많던 게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당분간 알바 안 할 생각이지? 응. 어머! 싸우신다. 그래도 너 오랜만에 와서 반맹이니까 너무 좋다. 자주 와. 물론 멀리 있지만. 야, 네 자리 있어, 여기. 여기 고향 올 때마다 자주 찾아와. 감사합니다. 밥이
밥이 진짜 많네요, 사장님. 좋아해? 네.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덕분에 잘 먹었다, 영우야. 나도 잘 먹었다. 뭘 얻어먹어. 아, 비가 오는데? 또 많이 놀러와. 또 밥 사줄게. 오늘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했습니다. 편의점이 복지 혜택이 없어서 이게 복지야. 어쩔 수 없어. 복지. 다음에 올 때는 또 생각해서 와.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꼭 생각. 꼭 생각해서 와. 네. 근데 야, 너 오니까 너무 좋다. 네. 영우야. 고맙다, 야. 그럼 또 생각해서 아니, 와주고. 아니, 온 김에 좀 일하자 할 것 같아. 예? 온 김에 일하다 갈래? 오, 다음에 또 봐. 빠이빠이. 이제 밥 사주고 집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오면 또 더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지내서 다시 만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못하는 분들 그런 알바생이 있는 경우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잘 먹고 애가 또 밝고 이렇게 항상 바르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정말 참 듬직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날이 비도 오고 이제 날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